아, 진짜? 와이드는 못해? 할 수 있어. 옆으로 내리고 있어. 사실 이걸로도 해도 되는데 너무 자꾸 내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돌렸다. 오, 난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막 멀리 잡는 게 여기까지 멀리 안 잡혀서 그러네. 이거를 샀었을 때 요즘에는 관광인지 영수증을 한번 보여줘. 영수증 안 갖고 왔는데. 아, 저런 여행자 이거 기분이 안 돼 있구만. 안 갖겠다는 거지. 양심 어디 갔어? 아니야, 아침부터 이렇게 맥주 먹는 누나랑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침 아니야. 3시야. 낮부터 맥주 마시는 누나랑. 맥주 마시면 흔해. 아니야. 아저씨 왜 이렇게 안 드시지? 드실 것 같은데. 아니 몇 도예요? 홀바리 스토카이가 아니에요. 와. 이것도 살아요. 이것도 한 번만 먹자. 아. 우와 특이하다. 맛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번째 거구나. 아, 또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여기가 또 천국인데. 사이즈도 또 다 작네. 와인인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는데 이 작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 작은 사이즈가 있어. 근데 빨간 뚜껑이랑 이거랑 또 다를 것 같은데. 빨간 진로? 아, 잘 사볼까? 아, more tasty. You like this one. Yeah. Are they sweet flavor? Have you ever tasted Jägermeister? No, no, no. No. And kind of like, yeah, sweet but strong. But okay. You prefer this one? Yes, yes. And this is the original. Yeah, this is the original, but I think it's more. Okay. Okay. I trust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riginal. 오. 좋아, 도전하자고. 딜레이 그만. 제발. 제발. 이제 그만 떠나고 싶어요. 아래서 잡는 건 좀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 죄송해요. 찍고 있는 거 맞아? 예, 완전 찍고 있는데요. 못 쓰겠네. 그리고 부유로 짜리 티켓이 따로 있다 그랬는데. 아, 야. 너무 귀여운 소리 아니야? 응, 뽑았음.
Hanau Hauptbahnhof. Nächster Halt, Gateway Gardens. Next stop, Gateway Gardens.바보같이 중간에 잘못 내려가지고 20분간 다시 기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재밌네요. 재밌는데 왜? 뭔가 감성 좋지 않아? 아니, 숙소가 여기랑 가까운 건 좋은데 그게 다야. 에이, 가지 마요. 자, 가볼까? 어제 졸려서 일차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찍지도 않았고. 좋네. 해랑 사는 거 다르네. 길 막다 보이나? 아니. 서브웨이 느낌. 아, 괜찮은데? 고기도 들었네. 오, 생각보다 괜찮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 토마토. 좋아요. 아, 소스 번벅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맥모닝은 그냥 맥모닝이요. 전 세계 똑같대. 오늘 아침 커피. 야. 아, 맞아. 여기밖에 없어. 가보자고. 근데 여기 뭐가 많아서 아이스도 있고 진짜 많아. 여기 도와주시는 분 아니야? Hello. Can I ask something? You wanna go to train? Flix bus? After train? Flix?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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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x train. Platform? Go straight? Right. Okay. Yeah. Next one? It's on this orange? Next one, yes. Okay. Thank you, Shin.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간다. 여기에서 꺾으라는 거죠? 여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 아니야? 어? 아니라는데? 따라오셨어.
Sorry. Ah, thank you. Dogirago? Bali. In Bali. In Bali. Bali? Yeah, not in Bali. Yeah, here. I see it. Yeah. Glass? Oh, same one. Yeah, 맞네. 방시 18번 맞아. 아, 다 다 계시. It's from here. Yeah, see it. Oh, thank you. Thank you. We just can't find the name here. Initials. First is the Arabic. This is the Zodiac. This is first Dutch, not Dutchland. This is first. 뭐라 듣겠어? Yeah, glass, glass. Okay. Yeah. Thank you. From here. Yeah.식전빵 이거는 아마 올리브인가? 오일 이건 뭘까? 올리브 오일인가? 대박 쓰다. 이건 뭐 간장? 올리브 올리브 너무 신선해요. 약간 맛있지 않고 싶다고. 짠! 와. 맛있지? 아, 최고다. 이게 맛있지. 진짜 행복해. 진짜. 또 개형. 아, 끝물고 가는 거 봐. 제 개잖아.
그 다윈이 다윈이 같은데 아는 개였어? 독일 아는 개 있었어? 민석 선배님네 강아지. 민석 선배님네 강아지 또 알아? 민석 선배? 민석 선배님네 강아지 저 귀여. 저 저. 우리 누가 나올 식당 보고 싶다. 사람 참 쉽다. 나 올리브 주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올리브 완전 소돌이라서. 이게 그 거위 요리인가? 밥이고. 빵. 땡큐션. 본 아페티죠. 아, 땡큐. 뭔 말이야? 본 아페티. 뭐야? Have a nice meal. 맛있게 먹으라. 와. 본 아페티는 파리 프랑스 아니야? 본 아페티. 맛있겠어. 뭐야 트러플? 이거 트러플이야. 입가에 미소가. 아 그럼 이제 잘 먹겠습니다. 빌지가 무슨 선물 상자 여는 것 같네. 얼마야? 우리가 72.5유로. 이게 너 친절했으니까 5유로 준다. 그래요? 원래 7유로 줘야 되지만 미안하다. 그지라. 밥 먹고 배부르니까 좀 걷다가 쟤네에게 또 맛있는 거 먹고. 강아지다. 강아지 진짜 많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갔던 식당이 되게 비싼 식당이었더라고. 아 진짜? 응. 근데 맛있더라. 맛있어. 찾기로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별점이 5점 만점에 5점이길래 약간 막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완전 골목가 들어가면 정말 한 두세 테이블 있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골목 식당 랭킹. 아 그런 식당을 가보고 싶다고? 커피숍이든. 근데 사실상 여긴 좀 힘들 것 같아 베를린은. 여긴 너무 우연히 가다가 찾으면 가보자. 그런 느낌으로. 절대 서치해서 가는 거 말고. 들어갈까? 영화관. 너무 이쁘다. 영화관 포스터. 우와 얘네 이거 역시 한국에서 다르지 않아? 완전 다른데? 게라우트 어스라 이거 다 이렇게 모아놨네. 이자기 사람 거 대박이다. 근데 여기는 뭐지? 여기는 그냥 카페 거 같은데? 오, 엄청 이쁘다. 그치? 응. 오호. 오호. 나이스. 예쁘다. 다 완전 애기들이. 엄청 예뻐. 이거 뭔데? 우와 대박인데? 아니야 찍어줄까? 그러게. 그래도 베를린에서 본 것 중에선 제일 힙하다. 우와 우편함이야?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보여. 우와 뭐야? 너무 이쁘다. 스튜디오 숍. 영화 이 영화 관련된 곳인가 보다. 아, 이게 안 된대. 아, 오케이. 와, 여기 분위기가
기가 막혔어. 맛집인 커리 60일 이렇게 불러서 못 가고. 확실히 유니크한데. 어. 들어갈 만한데. 뭐하는 집이야? 가면 파는 데. 와우. 대박이다. 이런 가게도 있어? 그 길에 자전거 여행도 진짜 많더라고. 네, 봤어요. 왜 또 펜스를 보이게 저렇게 타시냐? 나 방금 남대문 안 있다던 사람 좀. 대충 속옷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이인가? 다들 개방적이라서 그래. 유럽이잖아. 벌써부터 어? 다들 술집에 앉아가지고 어? 아주 보기 좋아. 여기가 공연 묘지라는데요? 공연 묘지래요. 여기 묘지라고? 여기가 다 묘지인가 보다.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묘지를 엄청 좋은 땅에다 해놨네요. 그러게, 엄청 비싼 그렇지. 비싼 땅이다. 메모리얼 주위시. 아, 여기 유대인 그거다. 아, 그러면 인정. 메모리얼 유대인의 세메터리 공원 묘지래. 이거 우리 그 내일 가나? 거기에 그 거기 가요. 그래, 이거 학문 공부하려면 가야지. 밖에 이미 자리도 없다. 아, 밖에? 자리도 없어. 여기 맞죠? 여기 아니야? 맞아. 저기 건너편 하얀 식탁 보니까 알겠어. 아,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아, 예아씨 뒤편에 자리 있다. 근데 2인인데 4인석에 앉으면 싫어하겠지. 우리 예약이라서 예약도 못 잡혀 있어. Hello. Them? Yeah, it's me. You're right. Can we sit outside? It's not. I have to ask. Okay. Oh, 냄새 너무 좋은데? 단 거 엄청 단향이야. 어, 아 단이다. 우와, 하나도 안 달다. 안 달아? 어, 하나도 안 달아. 해먹고 먹어야 돼. 응. 그냥 물 같아. 근데 뭐지? 와인 메이커. 아, 메이커가 어딘지 알아. 그러게. 수영이 훨씬 맛있다. 수영이 또 약간 물 같죠? 산도가 많이 없다. 응. 근데 맛있다. 차례 잘 됐다. 살몬은 망고? 이거 망고야? 뭐지? 이거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잘 안 들어서. 이건 뭘까? 이거 뭐야? 감자 아니야? 그렇구만. 어때? 구운 감자. 진짜 개맛있다. 우와 개맛있어. 너무 개맛있어. 여기 미쳤어? 여기 좀 먹어? 감자 좀 먹을게요. 정말 제대로 익힌 느낌인데. 이거네, 이거 한잔에. 먹어볼게요. 와, 고기도 바삭하네. 하친. 어? 너무 착각했는데? 싸늘하다. 바삭감을 너무 줬는데?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딱 푸른데요? 진짜 감자를 왜 주는 줄 알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어? 어이없네? 여기 뭐 알로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맛있어. 이거 좀 잘라줄 수 있나요? 진짜 맛있어.
얘는 누가 양배추야? 야, 땡큐. 이런 걸 물어보면 저 티브를 원하는 거. 내가 너희들 테이블에 신경 쓰고 있어. 이게 여기는 한 명이 그 테이블 맡으면 그 구역은 그 사람 거라며. 아이스 먹어봐도 퍽퍽하고 짜고 겉은 반찬이 좀 딱딱하다. 겉에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 난 되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진짜 부드러울 줄 알았어. 확실히 맛없음. 끝. 드디어 드디어 컵 와장 와장 아메리카노 파는 처음 봤어. 독일은 하나 보네. 커피는 짱. 어? 너무 많이 찍어줘. 독일 사람 같아? 뜨거워. 눈썹 진실의 눈썹. 이거 이렇게 해서 써도 돼요? 응. 제 졸리. 여기 필름 유진 있다. 영화 무슨? 돈 내고 하는 투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세요, 제 얘기? 네.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과거의 추억을 다 드러냈다고 하는 정도로 역사 자기들이 이제 잘못한 것들 있죠. 그걸 전부 전시해놓은 장면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로서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 해온 행위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닥이 굽이치고 높이가 다른 이유가 4m까지도 오 진짜 높다. 약간 불안감들을 느끼게 되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놀랬어? 놀랬어. 너무 집중하고. 찍어줄까? 아니.
그래. 어, 저 길이다. 완전 딱 보이네. 그죠? 1.2km였나? 아, 뭐 붙여놓은 거 이쁘다. 약간 대학로 감성 아님? 공연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다 독일어겠지. 여기네! 사람 많은 곳 보소. 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입성. 길이 1316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갤러리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걸어볼까? 베를린 장벽의 상징인 벽화 앞에 도착.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중간에 있는 강가. 너무 풍겨워. 저씨 노래도 뭔가 잘 맞네. 여기랑 좀 올드하긴 하지만 베를린의 한강수. 여기서 이제 아침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봐. 와, 너무 좋네. 물론 조깅하지 않을 거지만 근데 이제 진짜? 걷는 느낌이지. 이제 경보. 조정할 수 있는 호수라니. 물이 깨끗한겨. 호스텔인 거 진짜 대박이다. 어머. 어머머. 와, 이건 우리나라엔 없지 않나? 물냄새 엄청나고 목이 마를 것 같아요. 난 멀미할 것 같은데 제가. 아, 뭐 선밖에 있긴 한데. 밤이니까 물이 막 푸른거리지. 하늘이 좀 안 좋아. 햇빛이 왔다가 계속 그늘졌다가 아주 지맘이로구만. 독일의 호그와트. 그녀에게 지령을 하달받았다. 헛짓하는 그녀를 찍어달라는 나가영 씨. 갑니다. 하이 큐. 컵 엔지. 아 이거 아니야. 엔지. 씬 2. 아, 테이크 투 갑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왜 저러는 걸까? 됐어. 우리 잘했다. 마트 가는 길에. 가는 것보다 이런 데가 훨씬 좋아.
마트 이름이 뭔가요? 마트가 아니죠. 시장. 로컬 시장. 마크. 마르크 찰레노이. 뭔가 현지 발음으로 막 얘기하고 싶다. 마크 주모. 마크 노인. 야. 노인 너무 강조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발음하기 제일 좋아가지고. 노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계속. 그렇지. 우와. 대박 쓱. 너무 이쁘다. 잘했어? 어. 안 찍어도 돼? 입고? 우와. 한 바퀴 돌고 도는 거 어떤? 그렇네. 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식당 있구나. 소금이 있고. 치즈 파는 데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그 재래시장 같은 느낌인데 직접 소시지 뽑아. 저거 이름 있는 거 아니? 많이 본 것 같아. 진짜 아시아 사람은 없구만. 와 분위기. 아 씨 배고파. 여기 사람 제일 많아. 아, 테이블이 많아. 일단 뭐라 그러지? 시장을 담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배고파서 영상 끄겠음. 여기서 하나 시켰어요. 고기 볼 집. 비주얼은 뭐 썩 좋아 보일 수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맛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여기 와서 고기 완자 뭐 하나 안 먹었어. 맞아. 맛있, 꽤 맛있겠어. 베지테리안 메뉴인 것 같아요. 샐러드 주로 파는. 그리고 요건 아까 주문한 거. 사람들 찢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 샐러드 오면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뉴욕 치즈. 근데 너무 흔해. 새로만 먹어봐. 아, 난 고소한 거 좋아한다. 뭔가 베를린만의 페이버. 시켰어? 무슨 맛? 레몬. 먹어봐요. 완전 셔? 와 그냥 동네 공원. 우와 대박 귀여워. 친구랑 빠이하고 이제 카페 가서 편집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만난 작은 공원. 아, 집 근처에도 이런 거 안 했었으면 딱 이렇게 앉아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베를린 관광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너무, 너무 조용하고 예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들 여유로워 보여서 너무 좋네. 엄마야. 아, 저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데 있네. 그것도 나가서 먹을까? 거리 36.
뭐 시켜야 되냐? 추천해달라고 그럴까 그냥? 맛있겠다. 떠나는 브라스 커트. 에, 떠나는 베를린 숙소. 에, 호텔 유로파 시티를 썼고 냉장고가 없고 에어컨도 없고 더워. 그리고 아 대신 마트도 가깝고 교통편도 나쁘지 않은 좋은 숙소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전날 먹었던 술. 에, 갈게요. 나 이제 나가요. 베를린식 엘리베이터. 좋냐? 4인용인데 누가 봐도 1인용이죠? 하이. 쟤 왜 올라가? 다시 내려온 사람. 힘들어 보시네요. 시작이야. 아호이.